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태어나는 순간 0살로 시작해 내 생일날 한 살씩 더해가는 만나이,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0살로 시작해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연나이, 또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세 개의 나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방식을 만나이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나이 세는 방식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민수, 민수보다 하루 늦게 태어난 동우, 이렇게 두 명을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2022년 4월 23일 기준으로 민수는 만나이 0살, 연나이 1살, 한국식 나이는 2살이 됩니다. 그리고 고작 하루 늦게 태어난 동우는 만나이 0살, 연나이도 0살, 한국식 나이는 1살인데 빠른 년생이라고 해서 2살로 간주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36년 12월 31일 민수와 동우가 같은 날 동시에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구분짓는 기준은 만나이로 따지는데 민수는 만 14세 범죄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되고 동우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2039년이 된다면 병역법은 연나이를 따지게 되고 연나이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민수는 연나이 18살이라 군대에 갈 수 있고 동우는 연나이 17살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40년이 된다면 청소년보호법도 연나이를 따르며 연나이 20살부터 법적인 성인이 됩니다. 그럼 민수는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20살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동우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동환이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동환이는 2021년 1월 1일에 태어난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한국식 나이로 22살이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난 민수와는 친구를 먹었습니다. 근데 민수는 2022년 빠른 년생인 동우와도 친구죠. 그렇게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나이가 모두 한 살 이상 차이나는 동우와 동환이는 친구를 먹고 족보가 꼬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질어질하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법, 형법 등의 경우에는 헷갈리긴 하지만 만나이 기준인지 연나이 기준인지 정확하게 정해지기라도 했지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단순히 나이가 12세에서 18세인 청소년이 그 대상이라고 발표돼 많은 혼선이 생기기도 했고 임금피크 제도도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서를 보면 단순히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어서 노조 측에서는 만 56세다, 회사 측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56세다 라는 식으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없애고자 현재 국민연금이나 투표권, 정년퇴직 시기 등 이미 만나이를 적용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연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과 한국식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이 30으로 넘어갈 때 자기는 29살, 20대라고 빡빡 우기던 빠른 년생들, 너네 이제 30이야.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고갱구조대.